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바이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네네. 이분의 바이브를 굉장히 많이 저희 비디오에서 언급을 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싱잉 랩 할 때의 그 소울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난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흑인 가수의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이분한테는. 근데 이분이 그린룸 라이브라는 이제 컨셉으로 비디오가 하나 올라왔는데 데모 버전의 곡을 하나 올리는 것 같아요. 데모라고 돼 있는 지금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나는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소울이라는 얘기를 제가 꺼냈잖아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소울 가수들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조금 옛날 소울 가수들을 좋아하거든요. 뭐 에리카 바드라든가 질스캇 같은 그런 바이브들. 근데 그런 바이브들을 싱잉 랩으로 트렌디한 감각으로 내내 이분이 잘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그냥 완전 클래시컬한 소울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은 2021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즘의 음악적인 바이브는 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레트로함과 트렌디함을 이분의 목소리에서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그린룸 라이브 내내의 데모 버전을 한번 들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소규모 라이브 퍼포먼스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다.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분 평상시 목소리가 ASMR 같아. 아, 이건 소울프람의 극입니다. 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BET 어워즈였나? 어떤 시상식에서 소울 사이퍼라는 걸 했어요. 말 그대로 R&B나 소울 가수들을 물러놓고 래퍼들처럼 사이퍼를 하는 영상이에요.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링으로 노래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뭐 니오도 나오고 타이리즈도 나오고 에리카 바드도 나와가지고 이제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링으로 소울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랩하듯이 약간 그런 바이브야. 와 씨. 음악이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닌데 근데 이 나름대로의 바이브도 좋아요. 사이퍼 같아, 사이퍼. 야. 아, 이거 미쳤는데? 이대로 빌드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좋아. 나한테는.
소프트하게 부르는데 라인과 플로우가 현란하다. 아마 이런 느낌은 이분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나는 이 곡을 들으면 이분이 왠지 래퍼로서의 자질도 대단한 거를 이렇게 느끼죠? 야. 저는 한국에 요즘에 잘 나가는 이제 R&B 가수를 얘기를 하면 비비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비비 그분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한 장르에 구애되지 않는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R&B 싱어면은 그냥 R&B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가끔 자신의 트랙에다가 랩도 하거든요.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오고 간단 말이에요. 바이브가 미쳤어. 근데 때로는 R&B로 갔다가 소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와 그것도 미쳤거든요 바이브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이분에게서도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바이브를 느꼈어요. 와 싱잉 랩 하면서 막 소울풀함도 느껴지고 R&B도 느껴지고 뭐 이분이야말로 진짜 다재다능한 실력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모 버전에 소스를 더 안 넣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서의 매력이 있어요. 힙합이나 R&B 음악 중에도 많은 악기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바이브를 가득 채우는 곡들이 있는데 그런 곡들이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I'm a single parent, mother's just trying to survive. Doing what you gotta do, working 9-to-5. 나는 그냥 이 바이브를 훼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분의 벌스를 들을 때마다 좀 플로우만 들으니까 좀 소름 돋아요. 그런 게 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